잘했나 모르겠네요. Oh, where are you from? I'm from Canada. Ah, Canada. Yeah, you look so Canada. Really? Yeah. Hi. My father is rich. Ah. Your father is me. Oh. 아들아. 바빠? 영 엘리치. 나 안 했다. 왜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왜? 나 그렇게 말 안 해. 나 그렇게 말 안 해.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고등학교 영화제 갔대. 고등학교 영화제 갔다고? 참 어렵네요. 아이돌이 처음이라 오후 때랑은 또 뭔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좀 편안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희 이번 솔티 앨범은 뭔가 좀 더 멋있고 다른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찍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머리 첫 염색이고요. 많이 어색한데 저 머리도 이렇게 확 감은 건 처음이었어. 어때요? 선생님도 얼굴로 때려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얼굴 공격 대박이에요. 아니 악세사리 이렇게 화려한데 얼굴이 제일 화려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만족한다. 얘 좋아한다. 저희 애들이 전부 다 지금 낯설어요. 다 머리도 바꾸고 옷도 막 달라가지고 이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좀 이따 돌아오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이세요? 인어공주는 눈물리면은 진주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 컨셉이에요. 저 인어왕자. 거리 두기. 예, 죄송합니다. 네 말은 너무 어려워 참 번역기를 돌려도 뜨는 거 내려들 바퀴는 미리 안 들어져 계속 다운 펄펄펄 너 때문에 또 열이 펄펄펄 널 겨 like surf surf 네 말 한마디에 나 또 절 뭐야 뭐야 하트 여기까지 많이 찍었어요. 아니 왼쪽에 낯선 사람 있어가지고 웃겨가지고 자질을 못했겠어. 아 누구세요? 누가 돌아오세요? 동화맨. 아 나도 껴줘. 아니 원래 하라고 이렇게 가운데로 가야 되잖아. 그니까 그리고 왜 안 돼? 아니 너는 그렇게 안 하잖아. 성진이는 머리 어두운 게 더 잘 어울리고 현재 어두운 게 성인이 형은 밝은 거 잘 어울리고 난 섹시한 거 잘 어울리고 아니 오늘 좀 인정했어. 아 오늘 사진 찍을 때? 아까 제가 그 카메라 훔쳐가지고 훔쳐가야 돼. 들고 칠 거? 아 네. 좋은 운동을. 아 나. 오 뭐야 강아지. 정성윤 들어가. 야 장현. 장현.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대답 안 해?
촬영하면 이제 세 개잖아요. 그 중에서 무슨 의상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저는 아까부터 방금 찍은 거? 영미복? 두 번째 거. 아, 두 번째 거. 왜냐면 뭔가 멋있죠. 수트 같은 거 딱 입으니까 맞아요. 완전 아, 아이돌이다. 의상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수트가 왜 두 개야? 밥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수트 두 개 다 넣을 거예요. 이제 네 개의 의상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나 이거. 기억이 안 나지 왜? 첫 번째 내가 뭐 첫 번째 뭘 입었더라? 첫 번째 그 어린이집. I'm so cute. Thank you. 어린이. 네. 저는 유포리아. 옷? No. 머리? No. 얼굴. 얼굴이 제일 나해. 그럼 아이들 첫 번째 제일 많았어. 첫 번째. 아 그 정규 회장. 정규 회장. 정규 회장. 아, 나 원래 정규 회장 컨셉 있네? 야간치였어. 야간치 같다고? 나 정규 회장인데? 지혁씨? 지혁씨? 네? 어떤 의상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 Very good. 영미로 맛있게 드세요, 지혁씨. 저는요, 다 이쁘긴 한데 저도 영미복 두 번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머리도 손질하고 사진도 찍고 준비를 완전 하고 있어요. 항상 어서 와. 오늘 제 착장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뻐요. 모자도 이쁘고. 아 장희원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영상 찍고 있잖아요. 아 미안해요. 아 계셨구나. 계신 네.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마침 꽃을 들고 가는 중인데 제 꽃을 받아주실래요? 이드 씨. 너의 머리색은 오렌지. 네? 내 머리색도 오렌지. 같은 오렌지. 하지만 다른 색깔 오렌지. 우리가 본지 얼마나 오렌지. 요 안녕. Hello. My name is James. 너 진짜 외국인 같아. 어때요? 저 머리 내린 게 나아요? 깐 게 나아요? 저 지금 종기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촬영하는데 어떤 포즈를 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로. 와 완전 성공한 기분이다. 이거 어디야? 지금 오랜 촬영으로 인해서 저희 정신이 가출을 했어요. 에? 테스트 할래요. 네. 야, 우리 저기 너무 놀다 왔어요 그냥. 하나가 다 탈 때까지 제가 촬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열심히 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뭐 재밌게 놀고 빨리 이렇게 재밌게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팬분들도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하트 적을게요. 하트를 적는 게 아니잖아. 하트를 그려볼게. 그거 안 좋아? 그게 무슨 하트? 그냥 집을 노릴 때 너는 밤에 오줌 싸겠다 야. 아니 너네 아이돌이. 아니 뭐 아이돌은 뭐 잠수 좀 못 일로 와. 아니. 이대 추우니까 같이 들어가. 이대야. 먼저 들어가 있어. 아니 왜 안 와? 왜 안 오는 거지? 이대 먼저 들어가 있어. 언니 먼저 들어가. 얼른 들어가. 들어간다고. 웬만이다 이 느낌. 내가 맘에 든다면 괜히 대지 말고 당겨. 뜨거워지는 너의 눈빛에 나를 무너져 버리게. 네 맘에 확실하게 띠네. 도대체 뭘 그렇게 걸어. 제가 직접 확인하니까 신기한 거 아이돌 느낌. 제가 아까 도화캠 좀 열심히 찍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열심히 찍었는데 오케이. 꽃 사진까지 클리어. 꽃 영상도 클리어. 아니 한 주캠한테 넘겨줬는데 3분 정도 지났나? 3분도 안 지났어. 현이한테
바로 형캠으로 넘기더라고. 아니 왜냐면 제가 딱 찍을 타이밍에 그 뭐지? 정확하게 해명해야 돼. 다들 멤버들이 다 빠져 있었어요. 다른 데 사실 멤버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카메라가 무겁더라고요. 한준캠은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왜냐면 팔이 아프기 때문에. 팬캠으로 넘어갑니다. 형캠으로 넘어갑니다. 이대는 무겁지만 이걸 보고 있는 팬분들은 무겁지 않죠. 하지만 팬분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굉장히 무겁다. 팬분들을 향한 나의 사랑도 매우 무겁다. 그렇지. 너도 한마디. 아니 왜 플래시? 아 방금 핸드폰 부서가 다 이렇게 눈뽕 당하는 거야. 나를 놓치면 나를 놓치면 후회해. 참 못 잘지도 baby I'm the best. Oh yeah. Bad attitude 망설이는 cause stupid. Everybody wants this. 저는 일단 저희 머리색 보시죠. 아, 엄청 많이 바뀌었죠. 위안 성장. 그리고 진짜 2023년 첫 시작을 어떻게 보면 이걸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뜻깊었던 것 같고 인사나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자켓 촬영 때 좀 퀄리티 부분이라든지 준비된 소품 같은 좀 더 큰 게 있어요. 축축이라든지 좀 더 자세하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솔티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솔티 노래도 너무 좋고 수록곡도 너무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